MBC 아침 드라마 이제 사랑은 끝났다에 출연 중인 영철. 아직 입에서 술냄새가 풀풀 나니까. 오, 너 아니 진짜 집 같은데요? 네, 집이에요 여기. 저희 집 거실이고요. 네. 제 방은 여기입니다. 전 드라마 그 부모님 전상사랑 굳이 차이가 뭐 있어요? 이렇게 여쭌다면 전 드라마는 주인공 친구였어요. 가끔 만나요 친구를. 친구를 만나긴 만났는데 한 번 아니면 두 번 나와요 매회. 하지만 이번 드라마는 주인공 삼촌인데 주인공이랑 같이 살아요. 매일 나와요. 가끔은 나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맨날 같이 밥 먹어야 되고 맨날 같이 공부야 대구야 누구야. 그 처음 드라마를 시도하시는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. 주인공이랑 떨어져 사는 건 전 절대 반대입니다. 주인공의 집에 새들어 사는 것까지 좋습니다. 주인공이라고 같은 피면 더 좋고요. 전 삼촌이잖아요. 삼촌. 그게 중요하다고. 좋아. 나도 뭐 이번에는 그냥 물어본 거니까 여기까지 물어본 거고 넘어가고. 영철이 뽑은 미션은 테크노로 대화하기. 미션 상대는 중견 탤런트 송재호. 오늘 컨디션은 컨디션은 좋으신지 몸 상태는 어떠신지 괜찮아요. 지금 나 안 보는 거예요. 결국 미션 실패.